안녕하세요. 유소영의 항암 요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또 하늘마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단입니다. 우리 환우분들이 몸에 해독작용이 참 많이 필요하신데요.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을 하는데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 뿌리채소 중에 하나가 바로 감자죠. 그래서 저희는 하루는 감자조림, 하루는 감자샐러드, 뭐 하루는 감자파이, 하루는 감자구이, 하루는 감자국, 모든 한 가지 재료로 참 다양하게 요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먹기도 부드럽고 또 환우분들이 아주 중증인 환우분들에게도 독소를 중화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감자샐러드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요, 감자 샐러드니까 주 재료가 감자겠죠. 자,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감자를 이렇게 껍질을 껴서 이게 저희가 농사한 감자라 훨씬 더 맛있습니다. 참 예쁘기도 하죠. 그런데 약을 안 치기 때문에 그 상품 가치가 있거나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자를 껍질을 까서 이렇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각 가정마다 필요한 분량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이제 그 제가 메뉴를 써놨을 때 레시피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감자 3, 4개 분량으로 각 가정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레시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시다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씩 더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니까 주재료인 감자에 제가 이제 토핑 재료나 그런 걸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여기 올리브 종류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먼저 두부 마요네즈 만드는 방법은 제가 시간마다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 밖에서 쓰는 계란 뭐 또는 또는 뭐 우유, 뭐 버터, 뭐 치즈 이런 애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두부나 뭐 또는 연두부나 뭐 캐슈넛이나 이런 거에다가 소금, 올리브 믹서 드르륵 하시면 아주 간단한 두부 마요네즈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부 마요네즈를 준비해 놓았고요. 요쪽에 보시니까 새까만 블랙 올리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리브 열매 여기 보이시죠? 자, 이게 블랙 올리브입니다. 자, 올리브가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사모님이 올리브를 강요하나?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올리브가 염증을 치료하는데 얼마나 탁월한지 배우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요쪽에는 블랙 올리브, 요쪽에는 그린 올리브. 필요하신 분량만큼 뭐 저는 한 6-7개씩 넣으셔도 됩니다. 감자 3-4개 분량이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하우스에 있는 샐러리, 이렇게 샐러리 한 주기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자, 이런 재료와 소금과 올리브유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재료를 가지고 이제 먼저 어떻게 하냐면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 껍질을 깐 감자를 찜솥에서 적당히 쪄줍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저는 이렇게 감자를 이렇게 해서 찜솥에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찜솥에다가 감자를 넣고 감자가 파근파근해질 때까지 환상이에요. 이렇게 감자를 쪄서 이제 준비를 해두십니다. 감자를 쪄서 너무 이게 죽이 될 만큼 찌지 마시고요. 파근파근하게 감자 찌는 용도는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감자를 이렇게 적당히 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감자가 준비되었으면 이제 올리브를 좀 준비해볼까요? 자, 이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블랙 올리브를 슬라이스로 이렇게 썰어 놓으세요. 자, 블랙 올리브를 화인 여사님 말씀하시기를 위에 염증이 있거나 장에 염증이 있을 때 올리브 열매를 매 끼니마다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은 환우분들에게 위장 치료제로 가장 탁월한 치료제라고 말씀하실 만큼 올리브가 굉장히 중요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증 치료제로. 이제 그린 올리브를 좀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그린 올리브에는 지금 씨앗이 있습니다. 요거는 씨앗을 벗겨서 써야 되겠네요. 자. 네. 자, 그린 올리브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고요. 자, 이제 적당량의 블랙 올리브와 그린 올리브를 슬라이스를 쳐주시면 됩니다. 씨앗이 걸리죠? 자, 이렇게 해서 씨앗 주변으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슬라이스를 썰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샐러리를 한 줄기를 슬라이스로 같은 버전으로 썰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슬라이스로 각가지 재료를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재료가 준비되었으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믹싱볼에다가 잘 쪄진 감자를 이렇게 넣습니다. 잘 쪄진 감자를 찌시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가 슬라이스로 잘려져 있는 것들, 블랙 올리브, 그린 올리브 또는 샐러리 이렇게 슬라이스로 잘 썰어둔 거를 이제 여기 보시면 매셔나 포크로 으깨주시면 됩니다. 너무 죽이 되지는 않게 살살살살 이렇게 으깨주세요. 감자는 뜨거울 때 으깨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자를 으깨주시고 저는 너무 죽이 될 때까지 으깨진 않고요. 어느 정도 아작아작 식감이 있을 때까지 살살살살 그렇게 으깹니다. 자, 이렇게 감자를 으깨주시고요. 자, 으깨진 감자를 이제 여기다가 소금 간하고 두부 마요네즈를 넣으면 끝나겠죠? 자, 소금 간을 적당히 저희는 양이 좀 되기 때문에 소금 간을 좀 해주시고 올리브를 조금 뿌려주시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 다음에 두부 마요네즈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두 스푼 정도를 넣고 자 한번 이렇게 하신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올리브하고 요거를 섞어서 믹스하시면 감자 샐러드가 끝났네요. 건강 요리가 왜 이렇게 간단하고 쉬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새 주부들이 참 요리하는 걸 겁을 많이 내고요. 참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이제 쉬운 것부터 단계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요리에 공포감을 가지고 계실까봐 얼마나 요리 시간이 즐거운데요. 자, 와, 정말 너무 맛있는 거 있죠? 놀라운 맛이에요. 이 올리브의 알싸한 맛 있죠? 걔하고 이 감자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 또 두부 마요네즈의 고소한 맛, 이게 믹스되면 어떤 맛인지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셔 만드셔서 드셔보세요. 와, 환상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요리가 완성이 되었네요. 자, 우리 이제 접시에 좀 예쁘게 담아볼까요? 여러분들 기호에 따라서 또 더 부드럽고 고소하게 드시고 싶으실 때는 캐슈넛 가루로 이렇게 치즈가루처럼 뿌려주시면 굉장히 고소합니다. 캐슈넛에 셀레늄 성분이 많기 때문에 또 항암 효과가 굉장히 높죠. 자, 이제 감자 샐러드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어떠세요? 올리브, 감자 샐러드가 완성이 되었는데 자, 먹음직해 보이십니까?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정말 간단하고 여러분들 누구나 새내기 주부부터 건강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간단하면서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이 감자 샐러드 요리. 자, 이 감자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하늘마을 식당에 가면 인디안 돼지 감자물로 해독차를 만드는지, 왜 감자 요리를 그렇게 자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감자를 많이 먹으면 장수한다 이런 말들이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감자에는 식물성 식품이면서 필수 아미노산인 L라이신이 동물성 식품과 맞먹을 정도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감자에는 항암, 항바이러스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날감자, 생감자에는 바이러스와 발암물질을 중화시키는 거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단백질 분해 효소, 뭐죠? 프로테아제. 이 프로테아제라는 성분이 발암물질을 억제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생감자를 얇게 채를 썰어서 먹거나 또는 생감자즙을 마셔주면 여러분들이 회충약, 일명 구충제로 사용해도 굉장히 효과적인 사실을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하늘마을에서는 항상 식당에 해독차와 해독주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디안 돼지감자 말린 해독차입니다.
이게 그렇게 감자에서 독소를 중화시키는데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자의 좋은 성분들은 여러분이 아셨는데, 자, 하늘마을에 오니까 항암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대개 기름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모든 것을 활성산소로 만들기 때문에 세포를 다 산화시키고 또 병들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름, 콩기름, 또는 이런 기름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대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기름이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도 뜨거울 때 볶아서 쓰지 않고 물로 요리를 다 볶고 나물이나 그런 것들을 다 볶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산화되지 않도록 열을 가하지 않게 올리브를 넣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올리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가 올리브 나무 좋아한대요. 제가 올리브를 참 좋아하는데, 올리브가 열매에도 이렇게 올리브 열매 자체가 염증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치료제이지만 올리브는 버릴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올리브 잎사귀는 고혈압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중요한 치료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혈압 약으로 처방되는 그 약 성분이 바로 캡토프릴 성분입니다. 이 올리브 잎사귀는 고혈압 처방전과 동일한 캡토프릴과 거의 맞먹는 수준일 만큼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제예요. 게다가 캡토프릴을 과량으로 먹었을 때 칼륨 과잉증이나 또는 두통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올리브 열매 굉장히 중요하죠, 잎사귀. 뿐만 아니라 당뇨병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2형 당뇨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굉장히 올리브 잎사귀가 탁월한데요. 이유는 바로 인슐린 분비를 담당하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얘가 자극해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서 걸리는 2형 당뇨병에도 이 올리브 잎사귀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그 돼지감자도 뭐가 많아요? 인슐린 성분이 99%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올리브 잎사귀, 감자 다 중요한 치료제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셨죠? 또 특별히 이 올리브 잎사귀는 암 중에서도 선암, 또는 방광암, 또는 뇌종양, 이러한 때에 있는 암세포를 억제시키는데 굉장히 탁월한 항암, 항산화제 치료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브 잎사귀가 고혈압에서부터 항암 작용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암 환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가 되는데, 이 이유는 그 성분 중에, 올리브 잎사귀 성분 가운데 올러유로핀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올리브가 굉장히 중요한 항암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호주에서요, 서던크로스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올리브 잎사귀 추출물이 가진 항산화 능력이요, 비타민C에 무려 몇 배나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많은 암 환자분들이 비타민C 요법도 하시고 면역 치료하실 때 비타민 주사도 맞으러 다니시는데, 여러분 식단을 바꾸십시오. 식단을 바꾸면 비타민C 면역 주사를 맞지 않아도 올리브 잎사귀나 올리브 열매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실 때 무려 비타민C의 5배에 도달하는 그러한 항산화제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이렇게 활성산소는 온몸을 공격하고 혈관을 공격하면 각종 심장 혈관 쪽에 질병이 생기고 뇌에서는 알츠하이머 같은 뇌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피부세포를 공격하면 피부 재생속도가 떨어져서 피부가 쭈글쭈글 할머니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식단에서 콩기름, 들기름, 산화시키는 그런 기름 말고 올리브 오일이나 올리브 잎사귀를 쓰시면 우리 몸에 있는 뇌질환이나 여러 가지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유익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반복하는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최고의 건강 개혁자인 엘렌지 화이트 여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 끼니마다 올리브 열매를 먹는다면 그것은 위와 장, 병이든 위와 장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치료제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암은 어디서부터 생기나요? 변비에서부터. 발암물질이 점점 커지면서 암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건강한 배변은, 호프만 박사는 이야기하기를 하루에 두세 번 네, 배변작용이 가장 건강한 배변작용인데, 여러분들 변기통 붙잡고 혹시 통사정하시거나 그러신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식단에서 올리브를 사용하시고 저녁 때 올리브 오일을 2스푼 정도를 마시고 물을 안 드시고 그 다음에
주무시면 굉장히 배변 작용이 원활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열매나 올리브 열매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가 어렵죠. 이태리나 이런 데서는 구하기가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올리브를 심은 곳에는 병이 없어집니다. 도마도를 심은 곳에도 그렇지만. 그래서 화인 여사는 말씀하시기를 매 끼니마다 올리브 열매를 먹을 수 있다면 위와 장, 병든 그 장기들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염증 치료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배변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변비치료제로 또 피부 염증을 없애는 가장 좋은 피부치료제로도 굉장히 각광받는 중요한 성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요. 여러분들 요리를 하실 때 집에 있는 콩기름, 뭐 들기름, 참기름 여러 가지 오일 종류들을 산화시켜서 쓰시지 마시고 뭐든지 물로 요리를 볶고 야채수로 볶으시고 마지막에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거나 마늘빵 같은 거 드실 때도 올리브유를 찍어 드시거나 이렇게 해서 올리브 열매랑 올리브유를 사용하신다면 염증을 가진 모든 장기들이 치료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 성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마을에서 저와 함께 감자 샐러드와 특별히 올리브 열매, 블랙 올리브, 그린 올리브, 샐러리 이런 것들이 들어간 올리브 열매를 통한 이런 감자 샐러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정에서 만들기가 너무 쉽지 않으십니까? 이제 조금씩 제가 심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요리는 기름에 볶고 튀기고 지지고 아닙니다. 건강 요리는 가급적이면 각 재료의 특성을 그대로 살릴 수 있으면서 단순하게 그렇게 만드셔서 단순하게 드시는 것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늘마을 힐링센터에서 감자 샐러드를 저와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 a name I call myself, far, long, long way to run.